저를 찾으셨습니까, 대원님? 대원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유니온 총본부에서 모든 클로저들에 대한 소집령을 발령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에 위치한 유니온 총본부의 빌딩, 통칭 유니온 타워가 현재 무장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온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라 떠오르는 세력이 하나밖에 없군요. 이런 대담한 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건 데이비드와 그의 일당 정도일 겁니다. 트레이너 함장님과 김유정 부국장님은 신속히 뉴욕으로 향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출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스틸테인 요원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대원님. 저와 함께 싸워주셨으면 해요. 아, 바이올린 누나!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유니온 타워가 습격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서 가서 유니온 타워를 지켜내요. 유니온 타워는 유니온의 심장이죠.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어요. 함께 가도록 해요. 그리고 뉴욕을, 유니온을 지키는 거예요. 네, 고마워요 누나. 언젠가 클로저가 돼서 유니온 타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더더욱 적들을 용서할 수 없군요. 내 유니온 타워 데뷔를 망쳤으니 말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죠. 네,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요. 우리 손으로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늑대계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오셨군요. 이야기는 들으셨죠? 지금 뉴욕과 그곳에 위치한 유니온 타워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무장 집단의 정체는 데이비드와 그 수하들로 추정된다는군요. 한때 유니온의 간부였던 자가 유니온의 본거지를 공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 남자는 유니온 전체를 적으로 돌렸어요. 물론 우리도 적으로 돌렸고요. 바이올렛이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에겐 당신들 늑대계 팀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죠.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승리를 안겨드릴 테니. 네, 그래 주시리라 믿어요.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해요.